당연할 수도 있는 시즌 첫승 두 팀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쉽지 않은 리그 두 번째 승리를 향한 여정 함께하시죠. 2023 K3 리그 9라운드 양평FC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 양평 단단해 보입니다. 먼저 홈팀 양평FC 김삼수 감독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선 골키퍼 김석진, 함종민, 차인석, 박윤하, 여은수, 송영민, 정찬용, 김현민, 이준영, 문경민 서서 신홍기 감독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11명 살펴보겠습니다. 허재훈 골키퍼 김정훈, 황건혁, 박현준, 우재욱, 안상진, 권진영, 이재승, 김우홍, 황은석, 박정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홈팀 양평FC, 화면 오른편이 원정팀 부산은 라인을 쉽게 올리진 않고 있는 상황. 역습 시도. 자, 넘어졌습니다. 반칙 아니고요. 끝까지 갑니다. 황은석 좋은 기회. 황은석 1대 황은석. 하하, 왼발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던 상황. 아, 황은석 선수가 아쉬움을 삼켰어야 했습니다. 여기서의 두 번의 좋은 압박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 나갔거든요. 키퍼와 1대1 이 왼발 슈팅이 많이 빗맞고 말았습니다. 두 팀의 컨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많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 아, 전방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직접 치고 나가면서 오른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공격! 아, 쾌조의 득점 감각을 보여주는 김현민이었습니다. 자, 김석진의 날카로웠던 전방 패스. 그리고 김현민이 쭉 밀고 들어갔거든요. 페널티 아크 쪽에서의 감아차기 약간 벗어났습니다. 양평 역인 코스 엄청난 열정을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른발로 감아쳐줬습니다. 박스 안쪽! 오! 낙하 지점이 애매하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감아찬 공이 한번 바운드가 되면서 애매하게 튀었거든요. 함종민 앞쪽으로 들어차줍니다. 수비수의 클리어링 헤더 경합. 아, 양평이 짧게 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하! 박윤하가 앞쪽으로 준 패스 그대로 흘러가면서 골킥. 아, 잘 썰어 들어갔던 양평FC 오늘 중원 쪽에서 날카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내줬던 패스로 보이는데요. 동료 선수가 잡지 못하게 되면서 공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부산. 왼발로 다시 갑니다. 헤더! 다시 한 번 헤더! 골! 김정훈의 선제골! 부산교통공사의 세트피스가 드디어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선제골을 몰아치고 있는 부산! 리그 2연승을 향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웠던 코너킥 한 차례 머리에 맞고 이 공을 따라가면서 멋지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김정훈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했던 부산교통공사의 완벽했던 세트플레이. 선을 울렸습니다. 이재승! 약간 떴습니다. 위협적이었던 프리킥. 날카로운 오른발을 보여줬던 이재승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감아차면서 위쪽 상단을 노렸던 이재승의 프리킥. 아린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동점골이 절실한 양평. 아, 지금도 부산이 끌어냈습니다. 빠른 역습. 박정우가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황은석 곧바로 크로스. 반대편 왼발.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광석화 같았던 부산교통공사의 역습. 아, 오늘 공인성 골키퍼가 상당히 바쁩니다. 이재승이 빠르게 왼쪽으로 내줬고요. 황은석의 지체없던 크로스 반대편 쇄로하던 동료가 왼발 감아차기까지 시도치게 된다면 더욱더 기분 좋은 전반 마무리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웃되기 전에 살려냈고요. 황건혁의 돌파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왼발!
아하! 이번에도 옆으로 올랐습니다. 아, 김우웅 선수였을까요? 다시 한번 부산교통공사의 역습. 황건혁의 저돌적인 돌파가 나왔고 살려내면서 아 김우웅이었네요. 김우웅이 왼발로 센스있게 돌려놨는데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추가 골이 터질 듯 터질 듯 나오지 않고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양평FC와 부산교통공사의 전반전.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종일관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편에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편에 양평FC가 위치합니다. 이재승 갑니다! 하! 크로스바를 제대로 맞춥니다! 아, 이재승이 정말 날카로웠던 킥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왼발 킥 놓쳤고요. 골키퍼 이제 잡습니다. 와, 이재승의 킥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잡아놓으면서 뒤쪽으로 아 돌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시로 왼발 골!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캡틴 우재욱이 부산이 두 번째 골을 만듭니다. 아 부산교통공사의 첫 번째 2연승 그리고 첫 번째 멀티골을 향한 이번 경기. 아 우재욱 선수가 전반전에는 수비수 그리고 후반전에는 최전방으로 올라왔는데요. 전반과 후반 모두 다른 색깔을 보여. 아 좁은 공간 쉽지 않은데요. 왼발 마무리 키퍼가 선방에 냈습니다. 허자웅 간만에 양평FC의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잘 흔들어줬던 백승현이었고요. 강했던 슈팅이었는데 좋은 펀칭이 있었습니다. 황은석 슬로 패스 잘 찔러줬습니다. 로빙 슛은 떴습니다. 과감하게 로빙 슈팅을 날렸던 자 권용현 선수였는데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빠르게 뛰어서 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찍어찼습니다. 왼발 각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상대가 쉽게 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멀리 왼발 크로스 헤러 들어갑니다. 양평에 따라가는 득점 문경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쉽지 않았던 크로스 여기서의 나가기 전 직전의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요. 헤더 패스 엉켜 넘어지면서 어렵게 양평이 따라가는 득점. 김석진이 길게 뽑아줍니다. 머리에 맞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결정적이었던 기회 슈팅 이후에 그대로 넘어졌던 송영민 아쉬움을 삼켜야만 합니다. 지금도 문경민의 머리를 겨냥했고요. 곧바로 발리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될 듯 때문에 오리무중 김대엽이 올려줬고요. 키퍼가 잡아냅니다.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양평FC와 부산교통공사의 빗속에서의 혈전 리그 두 번째 승리를 향한 두 팀의 경기 결국 리그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었습니다. 김정훈 선수의 선제골, 우재욱 선수의 추가골을 잘 지켜냈던 부산 양평FC 문경민 선수의 이 만회골을 비롯한 양평의 거센 저항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소중한 승점 3점을 얻게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